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금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 후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고 경위서,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소송 손해배상입니다. 의사가 의료 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을 통해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재해 손해배상입니다. 근무 중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고를 보고하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증명서 보내기입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처분, 가압류 신청하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판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이전을 막기 위해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장 접수하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피해 사실, 손해배상 금액,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준비 서면 제출하기입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면에는 증거 자료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강제 집행입니다. 재판 판결 이후 채무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집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판결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여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때는 정확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